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실험쌤의 수미쌤입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찌그러진 페트병이 있는데요. 제가 이 페트병을 폭김으로 한번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오늘 도전할 주제는 바로 이 페트병인데요. 이렇게 작은 페트병이 아니고 저는 오늘 정수기 페트병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생수통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한번 손으로 눌러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힘을 주어 눌러도 잘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단단한 생수통을 손을 대지 않고도 찌그러뜨릴 수 있을까요? 손 대지 않고도 찌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혹시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이 생수통 찌그러뜨리기 실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고!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. 준비물은 정수기 생수통, 종이컵, 꼬치, 알코올을 넣은 분무기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정수기 생수통 내부에 이 분무기에 든 알코올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. 내부가 다 적셔질 수 있도록 골고루 뿌려주시고요. 전체 다 젖게? 응, 전체적으로 이제 불이 확 붙어야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면 되잖아. 그치? 진짜 좀 무서운데? 자,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불을 붙이고 바로 이제 불이 꺼질 때쯤 종이컵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손 뒤이진 않겠지? 우와! 우와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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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! 누나 쫄아서 그랬어. 우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? 이걸 다시 펴야 되는데. 봐봐, 찍어봐. 찍었어, 찍고 있어. 찍고 있어? 응. 완전 찌그러져서. 어떻게 해야 돼? 종이컵만 잡았는데 안 빠져. 이거 종이컵 빼려면 그냥 송곳으로 뚫어주시면 되거든요. 송곳 구해오세요. 커지진 않대요? 콧바람 불어. 콧바람? 응. 오. 아, 땀 난다. 와, 근데 진짜 대박이다. 너 한번 해볼래? 안 할 거야? 어. 왜? 나 불 무서워. 불 만졌잖아. 그래도. 아, 진짜 들. 뒤져볼까? 왜 웃었어? 아니, 무거워. 왜? 왜? 야, 이기면서 나왔다.